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도리 한지사로 초여름머저 뜨기 한번 배워보실게요. 네, 똑같은 코로 뜨기 때문에 네, 주인은 다 뜨신 다음에 정하시고요. 네. 자, 코바늘은 3mm면 모사용 5호 바늘입니다. 네, 5호 바늘이 좋고요. 실을 잡으셔서 코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코 무시하시고 시작코는 항상 이렇게 쭉 당겨줘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필요가 없는 코입니다. 하나, 둘, 셋 코. 셋 코 보시고 이번에 시작코 무시하시고 첫 코. 첫 코에 넣고 빼뜨기로 연결하시고요. 빼뜨기 연결하시고 사슬 하나 뜨시고 자 여기서 짧은 뜨기 하실 거예요. 자 빼뜨기 하셔서 링을 만드셨죠? 자 링이 아주 작습니다. 작은데 여기에다가 짧은 뜨기를 9번 하실 거예요.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하나 떴습니다. 빼주시고 나서 사슬 하나 들어갑니다. 사슬 하나 뜨시고 다시 감아서 옆코에서 긴뜨기를 한 번만 떠주시고 또 다시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한 번만 떠주시고 자, 그렇게 하면 코가 세 개가 모여집니다. 자, 이 코를 한 번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떠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한 번 감아서 바로 옆 코에서 긴뜨기 한 번 또 한 번 네, 하셔서 세 코를 한 번에 빼주시기 다시 사슬 하나 한 번 감아서 긴뜨기 한 번 다시 긴뜨기 한 번 해서 세 코를 한 번에 빼주시기. 자 이렇게 해서 매 코마다 아홉 번을 하실 거예요. 자 좀 전에 짧은 뜨기 아홉 번을 했으니까 매 코마다 하시면 아홉 번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아홉 번을 다 떠왔고요. 네 아홉 번을 다 뜨셨으면. 자, 아까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네, 빼뜨기로 연결하고 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정도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이 칸을 뜨실 거거든요. 자, 이 칸을 뜨실 건데 자, 코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 앞쪽 칸으로 가서 코를 갖다 놓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코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를 올리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한 칸에 긴뜨기를 두 번, 세 번씩 하실 거예요. 지금 대 하나 세웠으니까 세 개 됐습니다. 자 대 세 개 세우시고 사슬 하나 또 옆 자, 대 두 개를 지나서 옆 칸에서
이번에는 긴뜨기 다 빼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코까지.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다시 사슬 하나 뜨시고. 1번, 2번, 3번. 네, 이렇게 해서 매 칸마다 하면 9번입니다. 긴뜨기 3개씩 해서 9번을 한 바퀴 놓으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아왔고요. 또 사이에 사슬 하나 들어가고 첫 대에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자, 지금 코가 여기 첫 대에 걸려 있죠. 이 코를 여기 중간 대에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바로 앞에서 빼뜨기 한번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로 코를 여기에 갖다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가 여기에서 대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감아 주시고 바로 이 칸을 뜨실 거예요. 자, 이 칸을 뜨실 때 한 길 긴뜨기를 뜨시는 거예요. 자, 한 길 긴뜨기. 여기에 사슬 하나. 다시 감아서 그 자리에서 긴뜨기. 자, 여기서 긴뜨기를 세 번 뜨시는데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슬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또 한 번 감아서 긴뜨기. 네, 이렇게 하시고 바로 여기 중간. 중간 지점에서 짧은 뜨기 한번 들어가 주십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시작할 때는 사슬이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 대를 시작할 때는 사슬 없이 바로 감아서 긴뜨기 하나 하시고 사슬 하나. 그 자리에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긴뜨기 하나 더. 사슬 하지 말고 여기서 짧은 뜨기 한번. 자, 다시 감아서 긴뜨기 한번, 사슬 하나.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실게요. 자, 이 모자는 윗부분이 좀 뾰족하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윗부분이 또, 그리고 한지사는 또 놓고 나서 이렇게 눌러 이렇게 당겨주시면 늘어나서 모양이 잡힙니다.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자,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떠서 돌아오고 나면, 자, 아까 시작점 있죠? 여기 중간 지점에서 빼뜨기 하시고, 네, 여기서는 연결하실 때는 항상 빼뜨기 하시면 좋습니다. 하시고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세 개 올리시고, 자, 여기 중간 지점 보이시죠? 여기 중간 대에서, 자, 여기서 짧은 뜨기 한번 하시고, 짧은 뜨기 한번 했습니다. 사슬 3개 올려서 코를 여기에 갖다 놨습니다. 네. 사슬 3개. 그리고 여기서 감아서, 자, 이 자리를 뜨실 거예요. 자, 이 자리를 뜨실 거고요. 자, 이제부터, 자, 이제부터 이렇게 부채 모양. 부채 모양 무늬가 쭉 커져 나갑니다. 자, 쭉 커져 나갈 거고요. 여기서
바로 감아서 이 자리를 뜨실 거예요. 자, 여기서 긴뜨기를 뜨시고 사이에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뜨시고 사이에 사슬 하나, 이렇게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긴뜨기를 네 번을 뜨실 거예요. 자, 네 번을 뜯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네 번을 뜨는 사이사이마다 사슬이 들어갔고, 또 찍어줄 때는 사슬이 없습니다. 사슬 없이 찍어주시고, 짧은 뜨기로,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바로 감아서, 한 번, 또 사슬 한 번. 두 번, 사슬 한 번. 세 번, 사슬 한 번. 네 번 하시고, 짧은 뜨기로 찍어주기.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점점 꽃잎이, 자, 부채 모형이 점점, 예, 크면서, 예, 커가면서 나가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점점 부채 모양이 커질 거예요. 점점 나가면서. 네. 사슬 하나.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네 컷 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오실게요. 자, 여기서 지금 마지막 꽃잎입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와서 아까 시작점이 여기였었죠. 네, 시작점이 여기인데 아까 시작하실 때 여기서 사슬 3개 올려서, 자,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 대가 지금 하나, 예, 남아있는 상태죠. 대가 하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씩 대를 떴으니까요. 여기서는 세 개만 뜨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두 번, 자, 여기 지금 하나 지금 내가 떠났었고요. 한 번, 두 번, 사슬 하나. 자, 여기서는 마지막에는 대를 세 번만 뜨고 나서 사슬 하나. 그리고 이 점에서, 네,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한층이 끝나서 연결하실 때는 항상 빼뜨기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잎 하나에도, 자, 대가 하나, 둘, 셋, 네 번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또 코가 지금 여기 있죠. 자, 이 코를, 자, 여기에 갖다 놔야 이제 무늬를 뜰 수가 있으니까요. 또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사슬 3개 올리셔서, 자, 여기 중간 지점에서 아까는 4개를 세웠으니까 여기가 중간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짧은 뜨기 한번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바로 감아서 여기로 두 번, 또 사슬 하나, 세 번, 사슬 하나, 네 번. 자, 크기를 보면서 하니까 다섯 번 들어갑니다. 사슬 하나, 다섯 번. 자, 여기서는 긴뜨기 다섯 대를 떴습니다. 다섯 개를 뜨고 중간중간 사슬 하나 들어가고요. 무늬뜨기는 다 똑같습니다. 네, 들어가는 대수만,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짧은뜨기 한번 찍어주시고 또 바로 감아서 꽃잎과 꽃잎 사이, 네, 사이에서 뜨시고, 자, 한번 다시 한번 긴뜨기, 또 사슬 한번, 긴
뜨기 다섯 번. 다섯 번을 떴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슬 없이 바로 연결하기. 또 감아서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또 오십니다. 다섯 번 네 대와 대 사이 감아서 자 꽃잎과 꽃잎이 시작하는 중간 지점 여기입니다. 아까 짧은 뜨기 찍어주는데 여기마다 떠주시는 거예요. 네 생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씩 떠서 마지막 꽃잎줄 차례입니다. 마지막에 또 여기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네 개를 뜨셔야겠죠. 한번 감아서 자, 이 자리에서 떠주십니다. 하나 사슬 하나 들어가 주시고 둘 세 개 네 개 자, 네 개만 떠주시고, 여기서는, 자, 사슬 하나 더 뜨시고, 연결합니다. 연결하실 때는 항상 빼뜨기입니다. 자, 이 점. 이 점에서 연결하셔야 됩니다. 아까 사슬 하나, 둘, 세 개 올리셨죠? 자, 여기.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네, 이렇게. 빼뜨기는 항상 코를 같이 빼십니다. 하면 각도가 이 정도인데 자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시작하실 때 이 점에서 좀 볼록한 느낌이 싫으시면 여기서 사슬 두 개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저희가 사슬 하나 들어갔었죠. 자 이 점이 자 이렇게 봉긋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싫으시면 여기서 두 개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네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봉긋하긴 하네요. 네, 미도리 끝. 네,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하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도 또 이 점에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올리시고, 아까처럼, 자, 아까는 대가 네 개 있는 자리를 집어줬었죠. 이번에는 다섯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좀 전에는 자 여기 대가 4개 있는 여기 중간을 집어줬지만 이번엔 5개이니까 이번에는 코를 집어주실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자 여기를 짧은 뜨기 한번 하시고 바로 감아서 자 이번에도 똑같이 좀 전에처럼 똑같이 꽃잎과 꽃잎 사이를 긴 뜨기를 뜨실 건데요.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번에도 다섯 개를 하셔서, 자, 또 중간에 세 번째 대에서 한번 찍어 주실 거예요. 짧은 뜨기로.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대를 다섯 개 세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감아서, 바로 감아서, 깃뜨기 한 번, 사슬 하나, 긴뜨기 두 번, 사슬 하나, 세 번, 사슬 하나, 네 번, 사슬 하나, 다섯 번,
하시고 나서 자 여기 세 번째 대서 짧은뜨기 한번 찍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까지 오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또 왔고요. 여기서도 지금 네 개를 하고 자 여기 대가 하나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사슬 하나 놓고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네,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바로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해서 또 이 자리에 올려놓고 자 코를 여기에 갖다 놓는 거죠. 네, 여기서는 짧은뜨기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짧은뜨기 해주시고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이 실은 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뜨실 때 다 이렇게 늘려서 자 뜨시면서 이렇게 늘리면서 자기 사이즈를 유지를 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뜨고 늘리시는 게 아니라 뜨면서 이렇게 늘리면서 자기 자리를 다 잡아서 예, 자기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종이라서 이렇게 접혔다 예, 나중에 이제 펴지게 되죠. 자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당겨지면 펴지게 돼 있죠. 펴지게 되면 그때는 모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늘려서 자기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네,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서 또 똑같이 네, 꽃잎과 꽃잎 사이 짧은뜨기 했던 자리를 항상 떠주시는 거죠. 자, 이 점에서 긴뜨기를 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코를 살짝 키워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채 모양이 점점 커져 나가기 때문에 자, 이 모양이 점점 커져 나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처음에 첫 코를 빼실 때 살짝 코를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네. 사슬 하나 자 여기서 한번 감아서 살짝 이렇게 코를 점점 키워주시면서 나가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하나 또 한번 감아서 자 이렇게 살짝 키워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섯 번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 늘림입니다. 자, 다섯 번 하기를 두 번 했고, 자, 저 여기서 다섯 번 이렇게 두 번을 했었죠. 네, 사이사이에 꽃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번에는 여섯 번입니다. 네 번 했고, 자, 다섯 번. 사슬 한 번. 자, 여섯 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코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까지 코를 키워주시고, 위에서 떠주셔야 됩니다. 길이는 그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이 코를 키워주지 않으시면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키워주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세 번째 대에서 짧은뜨기로 한번 찍어주시고, 자 무늬뜨기는 다 똑같고요. 여기서 한번 감아서 자, 빼주시고 떠주시고 사슬 하나 또 이렇게 쭉쭉 빼주시기. 자 이번부터는 빼주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코를 키워주기를 예, 많이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코를 키워주시면 길이감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번 들어갔습니다. 여섯 번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돌아오실게요. 여기서 바로 짧은뜨기로 집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바퀴 여기까지 돌아오실게요. 이제 돌아왔고요. 또 여기서 지금 대가 하나 대기하고 있죠. 이 점에서 자. 반드시 사슬을 하나 하고 예, 대와 대 사이에 사슬 하나 하고 여기서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점점 코를 조금씩 이제 예, 더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사슬 4개로 시작했고요. 자 사슬 4개 하시고 또
여섯 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사이에 집어주면 되겠죠. 세 개, 세 개 사이에 집어서 짧은뚜기로 일단은 코를 대게 해 놓으시고, 자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늘리셨죠? 네. 이거는 한 줄하고 늘리고 한 줄하고 늘리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코를 키워줘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사이즈를 일단은 한번 정해놓고 가십시다. 지금 여기까지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이게 끝에서 끝에까지 네, 이렇게 재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18cm 정도 나왔습니다.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오실게요. 자 점점 또 이렇게 늘리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길게. 네. 또 다시 보셔요. 사슬 하나 뜨시고. 자, 이렇게. 길게, 코부터 길게 빼시고. 한번 떠주시고. 뜨실 때는 여기를 딱 잡아주셔야 네, 예쁘게 나옵니다. 네, 보셔요. 길게 빼시고 여기를 한번 딱 잡아주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점점 코를 키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번을 뜨시고 연결하실 때는 사슬 없이 바로 짧은뚜기 또 바로 감으셔서 이제 이 자리에서 네 쭉 코를 키워 주시고 또 주시고 자 여기서 이 실은 너무 자주 푸르시오를 하시면 실에 풀기가 다 빠져요. 그래서 덜 예쁘게 나오니까요. 네, 일단은 영상을 쭉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잘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코를 키워주시면서 사이즈를 맞추셔야 됩니다. 다섯, 여섯. 자, 지금 제가 코를 키워줘야 된다고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코를 키워주시는 뜨개를 하실 때는 이렇게 긴 바늘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긴 바늘을 선택했고요. 자, 짧은 바늘로 코를 키우시려면 조금, 네, 긴 바늘보다는 편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왔고요. 저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을 시작입니다. 코를 갖다 대게 해놓고 여기서 바로 자 이렇게 또 나갈 거고요. 자 이제는 코를 키워주시는 거를요. 더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자 적당히 좀 전에 해줄에서 하신 것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핀을 해 놓은 거는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섯 번을 뜨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자, 이 줄서부터 지금 이제 여섯 번을 또 내려갈 거라서 자, 이번 줄에서도 여섯 번을 뜨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 사슬 하나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기서 한번 짧은뜨기. 여기서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긴뜨기.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돌아오실게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표시를 한 부분에서
여기서 여섯 번, 여기서 여섯 번, 여기서 여섯 번. 그렇게 하면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쉽니다. 이렇게 쉬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일곱 번을 뜨실 거예요. 지금 여섯 번을 뜨셨죠? 자, 여섯 번을 뜨셨고, 이번에는 일곱 번을 뜨실 거예요. 열한 번째입니다. 뜨는 거는 다 똑같고요. 대수만 달라집니다. 한 번,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일곱 번. 일곱 번을 뜨시고, 연결하시고, 자, 뜨는 건 다 똑같습니다.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늘리는 것도 다 똑같고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뜨실 거고요. 여기서 제가 늘리라고 했었죠? 한 바퀴 뜨고 늘리고 늘리고 하실 때 너무 쫙쫙 늘리시다 보면 이게 종이실이라서 네 그렇게 질긴 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요. 네 적당히 힘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너무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볼륨감이 없어져요. 자, 이 실이 종이실이라서 이렇게 볼륨감이 이렇게 살아있죠. 이거를 너무 이렇게 누르다 보면 볼륨감이 없어지니까 적당히 네. 손뜨개 느낌이 나게 네. 이 모자는 다리면서 뜨는 모자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이라서 종이는 접어주면 알아서 모양이 생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실게요. 지금 11번째 바퀴입니다. 자, 한 바퀴 다 돌아왔고요. 자, 돌아와서 지금 11번째 한 바퀴 돌아와서 네. 여기서부터는 머리에 이렇게 자주자주 써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머리에 맞는 모자를 하셔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7개씩, 네. 11번째에서는 7개씩 뜯습니다. 여기 한번 표시 한번 하고 가십시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보시게 되면 시작점이 여기죠. 지금 계속 옮겨져 오죠. 꽃무늬. 한 줄씩 뜨실 때마다 시작점이 하나씩 하나씩 네, 밀려 나갑니다. 시작점이 네,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죠. 원래는 여기인데 네, 이렇게 떠 나오시는 게 정상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 12번째도 7번을 떠서 또 한 바퀴 돌아오실게요. 네, 여기서부터 지금 7줄씩 뜨고 있습니다. 7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네, 코를 키워주시는 길이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실게요. 그러면 12번째 바퀴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고요. 7번씩 뜨기를 두 줄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 한 번 하고, 네. 그리고, 자, 같은 색으로 이번에 한 줄 더 뜨실 건데요. 자, 이번에 뜨실 때는, 머리에 이렇게 써보시고 머리에 딱 맞으시면 괜찮다 싶으시면 7번을 뜨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네. 그리고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여덟 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여덟 번. 네,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네 이번 줄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실 연결한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실 연결하기를 배워드릴 때는 이렇게 읽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실은 연결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묶으셔가지고
무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무늬는 이렇게 듬성듬성 길게 나가는 무늬라서, 예, 길게 나가는 무늬라서 이 사이에 잘못 끼우면 스르륵 풀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주셔서 안쪽에다가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묶어 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머리 사이즈에 맞아서 7번을 하고 있습니다. 네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떠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사이에 사슬 한번, 자, 뜨실 때 이렇게 자투리는 될수록이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코를 길게 이렇게 키워 주시면 됩니다. 실 연결하기 배워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코가 작은 쪽으로, 긴 코에 넣지 마시고 작은 코 쪽으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한 바퀴 마무리 하실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고요. 지금 7번씩 뜨기를 한 줄, 두 줄, 세 줄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줄에서 7번을 떴습니다. 네, 사이즈가 네, 넉넉하기 때문에 지금 7줄을 떴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사슬뜨기로 대어 올리는 거를 안 했습니다. 네, 안 하고 이 점에서 잘라 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여기가 사슬 대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빼뜨기 하시고 여기서 사슬 하나쯤 더 올려 주셔 가지고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실 색깔 바꿔서 띠를 뜨실 거예요. 자, 이 실은 이렇게 해서 마감 처리를 하고 네, 시작하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작할 거라서요. 네, 네 번째, 그렇죠? 여기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감 처리하시고, 자, 여기서 한번 꼭 반드시 써보셔야 됩니다. 머리가 안 들어가는 모자를 하시면 안 되시겠죠? 자, 여기서 밤새끼를 두를 거고요. 이 실끝을 너무 길게 내놓으시면 안 예뻐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떠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떠주시고, 그래서 7번씩 똑같이, 네, 지금까지 뜨신 것처럼 똑같이 한 바퀴 돌아오실게요. 이렇게 아주 아주 길게 뺐습니다. 둘, 넷, 여섯 번. 자, 일곱 번을 하시고 나서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짧은뜨기 한번 하시고 또 바로 감아서, 네, 이렇게 해서 뜨기는 똑같습니다. 한 바퀴 돌아오실게요. 자, 여기서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지금 아까는 기존에처럼, 자, 실을 바꾸면서 여기 대를 하나 올리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자, 마지막까지
마지막 번째가 일곱 번을 놔뒀습니다. 네, 일곱 번을 맞추셔서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 네, 이렇게 연결하시고 나면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네, 한 바퀴 돌아왔고요. 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되냐면요. 자, 이 모자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이제 자, 모자 고 부분하고 챙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 됩니다. 이제 늘림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늘림 부분에서 자, 참고해 보셔요. 자, 여기서 연결하시고 나서 사슬을 하나, 둘, 네, 두 번, 세 번. 자, 이번에 뜨실 때는 자, 사슬 세 개를 뜨시고 하나, 두 개. 하나, 제 첫 번째 대 건너뛰어서 두 번째 대에서 짧은뜨기로 한번 찍어주기 하실게요. 자, 이게 지금, 네, 아까 계속 올라오면서 첫 기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첫 기둥, 네, 기둥 하나 했고요. 짧죠? 네, 짧습니다. 짧고요. 여기서 사슬을 한 번, 두 번. 자, 사슬 두 번 하시고 한 번 감아서 하나 건너뛰고 또 하나 건너뜁니다. 중간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죠. 중간 지점에서 긴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저 여기서 사슬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긴뜨기 하나 더 해주십니다. 여기서는 코를 너무 길게 빼주지 마시고요. 적당히, 예, 그냥 보통으로 뜨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서 또 사슬 두 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너서 여기 하나 건너서 이 점에서 짧은뜨기 한번 찍어 주시고,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감아서, 바로 감아서 여기서 또 부채 모양 하나 만드실 거예요. 자, 여기서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하실게요. 자, 네 번만 했습니다. 자, 네 번만 하시고, 그래서 아까 여기가 짧았습니다. 여기가, 네, 네 번 하시고, 또 하나 건너서 여기서 연결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무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연결 동작 보셔요.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뜨시고 한 번 감아서 하나 건너서 중간 지점. 자, 여기가 중간 지점. 긴뜨기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긴뜨기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러면 대 두 개를 세웠습니다. 네, 해서 여기서 사슬 또 두 개 들어가 주시고 대 하나 건너서, 네, 여기 이 점에서 짧은뜨기 한 번 찍어 주시고 나서 한 번 감아서 부채 모양, 네, 대 네 개를 세우실 거예요. 사슬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해서 또 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하나 건너서, 자, 이거 하나 건넜죠? 그러면 두 번째 짧은뜨기로 연결하시고 사슬 두 번 감아서 또 대 하나 건너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되죠? 네 번째에서 긴뜨기 사슬 하나, 긴뜨기 또 사슬 두 번,
그리고 짧은 쪽에 찍어 주기. 바로 감아서 부채 모양 꽃잎 뜨기. 사슬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해서 네, 늘림을 배워보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늘려서 네, 돌아오실게요. 네, 끝 시점에서 다시 한번 참고하십시다. 네, 끝부분이 이렇게 왔고요. 이제 끝부분에 오시게 되면 자, 여기 늘림까지 네, 이렇게까지 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또 네, 마지막 이제 부채 모형 꽃잎을 자, 여기서는 아까 기둥을 하나 세워놓았으니까 세 번만 하시고요. 사슬 하나, 자, 이 자리에서 빼뜨기로 연결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연결까지 끝났고요. 자, 이게 지금 줄수로 따지면 16번째 줄이 될 거고요. 지금 늘림 다음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여기서는 이제부터 부채무늬 꽃 모양을 떠 나가실 거예요. 자, 지금 하나 둘 세 개에서 기둥을 먼저 하나 세워 놓고 다시 여기서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가 봉우리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짧은 쪽이고 자, 여기랑 여기랑 이제 꽃잎이 시작되고 끝나고 하는 시점이죠. 네, 이 부분에서 자, 한번 감아서 긴뜨기 해서 네 번씩 다 하실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하시고 나서 자, 여기 아까 네 번씩 했었죠? 네, 여기 중간에 한번 찍어 주시고 이렇게 그대로 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점에서 또 네 번 해 주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자, 여기서 4번 하시고 또 연결하시고 짧은뜨기 바로 감아서 4번뜨기 1번 사슬 하나 2번 사슬 하나 3번 4번 네,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오신 거랑 똑같이 자, 여기서는 단 늘림 자, 코를 키워주실 때 여기 밑에 짧게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짧게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셨으면 여기까지 또 오실게요. 자, 네 번씩 떠서 다 오시면 이렇게 느낌이 나오실 거고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자리를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늘려 주시면서 자리를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내가 대기 하나가 대기하고 있어서 세 번만 하면 됩니다. 세 번 하시고 자, 연결하시고 빼뜨기 연결하시고 또
하나, 둘, 세 번. 세 번 하셔서, 자, 이번에는 좀 전에 네 번씩 해서 한 바퀴 돌았죠? 자, 이번에는 다섯 번씩 해서 또 한 바퀴 돌아오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 자리에서 다섯 번씩. 자, 이번 더 점점 꽃잎을 키워야겠죠? 그래서, 자, 부채 모양 꽃잎을 점점 키워야 되니까, 살짝 빼주시면, 길이를 또 길게 해주시면서, 다섯 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번. 연결하기 똑같고, 자, 여기서 또, 한 바퀴 여기까지 돌아오실게요. 자, 여기까지 오시면 다섯 번씩 해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씩 해서, 자, 여기 마감 부분까지 왔고요. 자, 띠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실 거고, 여기서 이제 사슬 한 개쯤 또 뜨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빼주시고. 자, 유아용 모자는 자, 띠 부분까지 왔을 때 19cm 정도 나왔습니다. 반경이 19cm 정도이고요. 자, 여기서 실 끝부분을 마감 처리하시고 하시고 나서 자, 좀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씩 했었죠. 띠 부분에서 자, 이제 색깔 바꿔서 자, 이 부분에서 시작할 거고요. 자, 실을 이렇게 잡아서 그냥 쭉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시면 코가 생길 거고요. 자, 코가 생겼으면 항상 실 끝부분은 코와 실 사이에서 한 번 더 떠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서 바로 감아서 자, 이 부분에서 네,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좀 전에 다섯 번을 했었죠. 이제 다섯 번을 하고 이번에는 여섯 번을 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 여섯 번 똑같은 방법으로 여섯 번을 하시되 길이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시면서 네, 크기 조절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하시고 또 연결하시고 바로 감아서 또 여섯 번 뜨시고 뜨는 방법은 똑같고 길이 조절만 살짝 이제부터 또 늘리면서 자 여기서 꺾이는 부분에서 한 번만 코눌림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부터는 코눌림이 없이 길이 조절하고 사이즈 조절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지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네, 사이즈 조절과 길이 조절만 들어갈 거라서요. 네, 쭉 뜨는 방법은 똑같고요. 자, 여기 길이 조절만 잘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한 바퀴 도르실 거고요. 자, 이 실은 자주 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무 자주 풀면 실이 풀기가 다 빠져가지고요. 떠나도 안 이쁘고 모자가 힘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네. 길이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길이 조절을 해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길이가 어느 정도 제가 빼고 있냐면요. 현재 상태에서 제가 길이를 한 1.5 정도, 네, 1.5cm 정도 빼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빼주시면서 네, 이렇게 지금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부터 길이를 늘려놓고 네, 끝에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늘려놓고 뜨기.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실게요. 자, 6번씩을 떠서 한 바퀴 다 돌아왔고요. 시작점에 와서 자, 여기서는 아, 대기하고 있던 대가 없죠.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서 자, 다트리 부분 넣고 짧은뜨기 한번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나서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또 올려서 이제 뜨실 건데요. 자 좀 전에 6개씩 떴으니까 3개 중간에서 한번 네 여기서 이렇게 만드실 거고요. 또 여기서 바로 감아서 자 이번에 7번을 뜨실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7번을 떴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됩니다. 좀 전에 네. 자 이 모자는 어른 모자나 아이 모자나 똑같이 코를 잡으셔서 자 길이 조절만 하시면 모자 크기가 달라집니다. 네 여기서 길이 조절 지금 여기서 네 이 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길이 조절만 잘 하시면 사이즈가 달라져서 아이 모자가 될 수도 있고 어른 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모자를 뜨고 나서 자 똑같은 코로 네, 똑같은 숫자 코를 가지고 이제 어른 모자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자, 일단은 지금 아이 모자 사이즈고요. 자, 지금 이 정도가 아이 모자입니다. 유아용 모자. 네, 이렇게 귀엽게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응 부분 나갈 거예요. 자, 7번씩 떠서 한 바퀴 돌아왔고요. 여기서 또 한번 2번, 3번, 자, 이번에 4번 올릴게요. 4번 올려서 중간에다가 코를 대기시켜 놓고, 네, 대기시켜 놓고요. 네, 끈 부분에서부터 사이즈가 지금 8cm 정도 나왔습니다. 네, 챙 두 줄을 떴을 때 8cm 정도 나왔고요. 자, 지금 여기서 제 7번씩 두면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띠가 지금 챙 부분 쪽으로 내려왔죠.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위쪽으로 내려오게 했는데요. 자 이게 띠가 좀 짙은 색이라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시원한 느낌이 덜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쪽 밑으로 내렸는데요. 자 취향에 따라서 이 줄을 여기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이 줄까지 네. 띠를 이 줄에서부터 네, 이 줄까지 여기서부터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실 수도 있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띠를 넓게 두르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여기, 여기까지. 이 줄을, 띠를 여기하고 여기하고 바꾸는 거죠. 색깔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맞추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느낌이 딱 났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펴집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들렸을 때는 이렇게. 자, 실이 빳빳해서 지금은 이렇게 될 거고요. 나중에 쓰시다 보면 이게 웨이브도 살짝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났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잘못되신 겁니다. 자, 이번에도 네, 7번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7번 정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하나, 둘, 셋, 네 번. 네번 하시고, 7번을 했으니까 여기 끝에서 한번 찍어 주실 거예요. 네,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시고, 다음 단을 뜨십시다. 네. 이렇게 길게 뺍니다. 일단 쭉 빼놓고, 일단은 쭉 빼놓으시고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 자, 여기 지금 7번을 두 바퀴 돌아서 왔고요. 자, 7번 뜨기를 둘, 넷, 여섯, 7번. 7번 뜨기를 자, 두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 띠 끝나고 나서 6번 한번 뜨고 7번, 7번 떴습니다. 이제 8번 뜨실게요. 자, 여기까지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쑥쑥 길게 빼시면서 뜨니까 속도가 빨리 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반나절 만에 지금 하나를 완성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사이즈를 반나절도 채안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자, 이렇게 이제 점점 더 길게 빼셔도 됩니다. 이렇게 거의 네, 제가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2cm 정도씩 뺐습니다. 네, 넉넉히 2cm죠? 이 정도씩 쑥쑥 길게 빼시면서 뜨시면 사이즈가 나와줍니다. 이렇게. 일단은 쭉 빼시고, 이렇게. 빼셔가지고, 뜨시고. 자, 이렇게 해서 8번씩을 또 돌아오실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지금 8번 뜨기를 해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띠를 마감하고 나서 6번 뜨고, 7번, 7번, 8번. 네, 이렇게 해서 네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왔습니다. 11cm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면 사이즈가 충분하니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른챙은 여기서 8줄을 2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이 모자는 여기서 마감을 해도 챙 사이즈가 충분할 것 같아서 바로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서 사슬 한 올음을 자, 여기 끝부분이죠. 빼뜨기를 해서 연결한 끝부분이 될 거고요. 잘라주시고요. 네. 잘라주시고, 빼주시고, 자, 빼주시면 되고, 포인트로, 자, 그 자리에서 한번더 빼주셔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뒤로 가면서 뜨기. 네.
포인트 뜨기입니다. 네. 이렇게 실 자투리를 다 넣고 매 코마다 매 사이사이마다 다 뜨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 대 사이사이에 넣고 코는 길이 조절을 살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뜨실 때 혹시 여기 실이 여기 코에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지 않게 잘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서 한번 하고 짧은 뜨기 한 곳 옆에 건너서 또 한번 해주시고 또 다음 칸에서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아오시고 나면 끝부분에서요. 끝부분에서는 그대로 매 코마다 뜨시고요. 자, 여기 첫 시작 코가 있죠. 이제 시작했던 이 부분에서 시작점을 다시 한번 떠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점을 다시 한번 똑같이 떠주시고 나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잘라주시고 나서 이거를 일단 뜨고 나서 자르고 쭉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셔서 이제 마지막에 뜬 코가 첫 코에 이렇게 업히게 업혀있게. 네, 왜냐하면 첫 코가 보통 좀 쫙 꽤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용 모자를 완성해 봤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코를 똑같이 잡아서 어른 모자랑 똑같이 잡아서 여기서 조절해서 내려다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조금 둘레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자, 방법이 있습니다. 자, 끈을 두 겹 잡으시고요. 자, 머리 둘레를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리 둘레를 돌아와서요. 빼주실 거예요. 그러면 띠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띠를 얼만큼 묶어주냐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크다 싶으면 살짝 더 조여주시고, 넉넉하시면 자꾸는 불렁하게 내셔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자 사이즈는요.